아니야,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이거, 이거 될것 같아, 왠지. 그쵸, 그쵸. 대박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딸이 아주 그냥 돈 때문에 지긋지긋 했었나 보다. 오, ABM의 엄마 그 저기 재정 돌파 시켜준다며, 그 사요. 그걸 하고 오셔, 이제 됐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주님 앞에만 집중해서 그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에. 그렇지, 얼마나 고민스럽겠어. 코로나인데 다 도망가고 있는 판인데 오겠나 싶지. 뉴스에서 하니까 교회 자체는 전도도 그런 상황인데, 이걸 해야 되나, 너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유불에서 막 듣는면서 저는 여기 ABM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거 했을 때, 근데 제 안에 정체성이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아, 재정돌파 넘버원, 저기 정체성 네, 넘버투, 넘버쓰리는. 네, 세 번째는 이제 사역을 계속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영적인. 아, 영적인 영빨의 힘을 달라. 이제 이것 때문에 네, 목표로 오셨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네,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재정돌파는 지금까지 한 5,500만 원 정도. 5,500만 원. 옛날에 뭐 여기 저 수업료도 없어서 못 들어오신 분이 지금 네, 여기 이렇게 5,500만 원 재정이 들어왔다 이거지. 그 진짜 대박 돌파네. 뭐 딸한테 이제 점수 땄네요. 엄마 거기 와갖고 재정돌파 안 하고만 와봐. 뭐 영빨만 생겨서 나서 개뿔 안 돼. 무조건 재정돌파 넘버원으로 하고 와야 돼. 이제 딸이 이랬다. 그 딸 마음에 드네, 그거. 그렇구요. 계속 이제 나가고 있고, 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영과 혼과 육으로 그냥 온 존재로 내가 누군지 알아버렸다 이거죠. Alright. 그럴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좀 뭐를 할 때 숨 쉴 때도 주님을 모른다는 거. 그냥 아주 그냥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살게 되셨구나. 이러니면 정체성 오지. 야. 아니, 내가 사역을 안 해도 되거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싹 이제 없어진 거야. 아, 그러니까 사역을 사역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 딸로서, 나 그냥 사는 거야. 주님이 그냥 사역시키면 하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그 편안함.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 이거죠. 일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 이거죠. 오케이. 네. 사역이 이제 더 활성화가 돼서 지방도 다니는 정도로, 지방에서 초대까지 받아.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사역을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상황도 이제 ABM 들어와서,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석고 저희를 이제 만나는 사람들 안에 돌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안의 공기 안에 성령이 막 움직이는 게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 축사가 일어나더니, 그분은 이제 파킨슨 병인데. 파킨슨 병. 거의 다 나섰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정체성을 설명을 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했더니, 반세우는 하면서 저희 그 이제 50개까지 방송을 했거든요.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 남편까지 완전히. 우와, 성도가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도로 생기시고. 네, 그런. 그 저희 아들이, 저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살자 그러고, 어떻게 성도는 들어왔어? 그러고서는 항상 가난한 엄마, 아빠. 성도도 없는 가난한 엄마, 아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고 못 살아. 나는 내 힘 믿고 내가 일하면 살래. 엄마, 아빠처럼 지지리 공상으로 사역하면서 안 살아. 이랬다 이거죠, 아들이. 그럴만 하지. 사역자 애들이 다 그래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라고. 그 가난이 여러분 그거 미덕이 아니라고요. 이거 목사님들 잘 들으셔요, 여기. 그래서. 목사님이 캔슬한 거예요. 이렇게 6만 명 모인 데에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하자. 거기 목회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고서는
그렇지. 개척하면서 그 정체성을 나가도 되니까 감사. 그렇지. 왜냐면 이 개척하는 게 힘은 들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정체성대로 끌어갈 수 있잖아. 남 밑에서 하면 그걸 못 끌어가잖아. 그쪽에 따라서만. 따라가만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지. 스트레스가 네. 많이 있지 그만큼 거기에. 네. 이제 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해서 엄마 기도해서 이러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가까워졌어요. 저의 이제 저를 생각할 때 제가 하는 것은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다. 무슨 이게 어느 때는 나의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면 그걸 주님 앞에서 막 아파하고, 주님 이 부분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막 울고. 울고 울고, 종처럼 하나님 나 어떻게 해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슬퍼하면 막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왜 그걸 슬퍼해? 아니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우고 다 써먹어서 내가 꿀 뚫고 나가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그러네요. 전을 하고 ABM 들어와가지고 설교 자체가 기름 부은 틀리고 행동 많이 틀리대요.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으로 지금 ABM에 오기 전에 설교와 오고 나서의 설교가 이렇게 틀려졌다 기름 부음이 그런 얘기 성도가 해요. 어쩜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 몇 달 안에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돌파할 때도 말 한마디나 뭐 했을 때 같이 있는 데서 선포했는데 그게 실제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의 권세가 막 생기고. 이러니까 뭐 이야. 그래서 이제 저희도 친구들 안에 우울증이든 집에 있지 못한 땡길 바깥에만 다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희가 올라가면서 그분들이 다 치료가 그냥 되더라고요. 치료가 다 돼. 그냥 내가 내 존재가 거기 가면 우리 성도들 다 나. 야, 이런 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최고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시댁으로 이제 전에, 한 4일 정도 며칠 전에 힘든 일이 시댁이 일이 생겼었어요. 네. 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막 이렇게 하고 잘못 안 했을 때 타겟을 했는데 지금은 사모님 무슨 일이 3분 남았습니다.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네, 그거가 있었고, 일단 관계가 이제 어떤 사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희를 조금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만나는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분들이 저희를 높여주더라고요. 이게 관계도 회복이 됐구나. 뭐 돌파가 뭐 재정 돌파, 관계 돌파, 영빨 돌파 뭐 다 됐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지금 저는 재정적으로 교회 이전을 지금 좀 더 큰 데 가서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는. 그럼 그거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하고 싶은 건지 주님 앞에 나가서 디테일하게 구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오케이. 네, 지금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럼 졸업 전까지는 뭘 꼭, 네. 뭐 욕심을 하나 한번 내신다면 뭐 많이 됐지만, 그래도 졸업 전에. 지금, 재정이 그만큼 들어왔어도 교회하고 저희가 생활을 하잖아요. 빚도 갚았고. 그러니까는 재정을 제가 지금 한 2천만 원을 더 해서, 그 지금 있는. 5월까지? 한 달 동안? 네. 2천만 원? 그거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건데, 그거 쉽게 들어올 건데, 뭐 그 걱정을 좀 입을 좀 크게 벌리시게. 하여튼 뭐 2천만 원 선포했으니까 2천만 원 5월에 졸업하기 전에 들어옵니다. 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안에 지금 감동은 영적인 감동은 3억의 감동이 많아. 그래서 3억을 이제 3억은요, 제가 보니까 1년 안에 들어오겠어요. 보니까 지금 집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년 안에 와요, 그거.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공간 중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거든요. 주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보는 것. 이제 가만히 있고 찬양하고 이렇게 웬만할 때는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 그냥 아무 캐나 개판 쳐도 그 안에 있는 영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걸 하고 싶다 이거죠. 네, 주님을 통해서.
그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다.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시간씩 주님의 눈물에서 보는 그 훈련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아우, 그거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아, 네, 그거.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하고 그 말씀 묵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저는 정도 시간을 내서 하루에 이제 시간을 내서 저희 목사님한테 제가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안에 이제 에누코 선교사님 걸 많이 봐서 이제 치유하고 축사 끝났으니까 계시가 좀 더 풀어지고 아멘. 유튜브를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래요. 유튜브 보면 거기서 흘러가는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저 안에 와 있는 기름 부분 그대로 흘러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졸업하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셔 갖고 또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